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때까지는 생기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복구도 시키고 이제 그 생기가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전기를 운영하는 것이 생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은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이 뜻에는 우리가 진, 선, 미, 이것을 세 개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예, 사랑이 된다. 근데 반대편에는, 진선미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그렇죠? 거짓, 그 다음에 분노, 증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랑의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가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기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 영적 에너지다. 그렇게 했는데, 이쪽 진선미 쪽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 유전자를 켜서 어떻게 살아있게 생기가 넘치게. 예. 합니다. 근데 이쪽은 거짓, 증오, 분노 등은 생기를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복구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켜지지 않도록 그 유전자를 끄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 그랬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눈물, 속상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랑을 하고 나니까,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유행가 가사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사랑이라면, 사랑. 이라면 뭐라고 하지 말 것을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오히려 유전자가 막 꺼져요. 그러나 생기가 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유전자 끌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봐도
그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어주면 뭐예요? 네, 분노하고 증오하고 아, 그런 거죠. 속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가 되는 진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사랑해요. 그 말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소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사랑하되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은혜, grace라고 불러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한 사랑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사랑은 무슨 사랑? 네, 은혜가 없어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면 우리는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랑이 어떤 뜻이 나의 뜻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아요. 그 마음은 어디서 뜻을 담는 곳은 뇌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예, 네, 전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면 우린 죽어요. 그 실제로, 즉,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생기가 들어오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기가 실제로 우리가, 죽는 그 직접적인 문제는 전기의 흐름이 없었죠. 끊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뇌에도 뭐가 있어요? 뇌.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뇌 전기가 안 흐르고 있으면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뇌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뭐라 불러요? 뇌파라고 불러요. 전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예요. 뇌파. 그래서 뇌파가 온 우리 몸에 이제 흐르게 돼요. 그 뇌를 떠나서 뇌파가 흐르는 것을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미국말로는 바이오 일렉트로 magnetic force라고 부르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뜻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진선미 속에 이런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내가 아 그건 진실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아 너무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어저께 장미꽃 향기 맡아 보셨어요? 네. 생기기는 그렇게 생겨도 향기가 너무 좋죠. 하, 네. 차, 이제 그런. 그래서 아 향기가 좋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뇌파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어떤 향기, 너무너무나 좋은 향기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요즘 여러분 나가서, 저 큰 길에 가셔서, 이제 좌회전해서 쭉 내려가시면, 조금만 가시면, 그 꽃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꽃 펴가지고 향기를 막 뿜고 있어요. 예? 열대성 꽃인 것 같아요. 아주 향기가 좋아. 와, 그러면, 와, 좋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뇌파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면서 우리의 느낌이 좋아져.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일 수도 있고, 나쁜 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동은, 에너지는 파동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파동이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좋은 파, 나쁜 파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한 살짜리 아기가 헤헤헤 하고 웃을 때는 정말 우리도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도 짜증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달라진다.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소리의 음파, 소리를 전달하는 소리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죠, 음파. 그 음파의 주파수와 그 다음에 파장, 이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참, 그것도 참 놀랍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심장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은 뭘 찍어요? 심전도. 그러니까 어떤 심전도를 찍어가지고 지금 심장이, 심전도가 심장의 박동을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좋은 파동이 지나가면 심장은 아주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뛰고. 여러분, 뚜껑이 열렸어.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를 했어. 그럼 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뇌파가 확 바뀝니다. 야! 그 밥상 뒤집어 엎었어. 그러면 본래 뇌파는, 뇌파는 이제 알파파라는 아주 부드러운 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뇌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몸을 흐르게 되니까 심전도를 찍어도 심전도가 아주 좋은 심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요? 으아! 해서 뚜껑이 열렸어, 남편이. 예. 그래가지고 막, TV도 박살 내고 막, 그러다가 남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 있잖아요. 왜? 그, 뭐요? 분노의 영적 에너지. 예. 그 분노. 그러니까,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 즉, 거짓, 분노, 증오, 이런 게 들어오면 생기를 막아주고, 이 생기가 어떻게, 심장도 어떻게, 자,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꽉 막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면, 뇌파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지면 심전도도 달라지고 모든 생체 전자파,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극도로 아주 극단적인 파동으로 변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뇌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맨 위에서부터 이게 베타파. 네. 베타파는 보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뇌파는 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참 부드럽죠, 그렇죠? 부드러워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 베타파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베타파를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이게 생각에 초점이 안 잡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면서 이 생각도 들었다가 저 생각도 났다가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아주 그 파동이 또는 주파수가 무슨 어떻게 되어 있어? 불규칙적이야. 그러니까 이 내 정신 활동에 생각에 일관성이 없고 막 불규칙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 될까? 뭐 이 걱정 저 걱정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걱정되기도 하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뇌파가 지배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나쁜 뇌파, 베타파가 되면, 이제 그런 잡념, 예,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가 흘러도 간간이 무슨 파를 담은 파가 나와요. 알파파를 담은 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비슷하죠. 그러다가 빨리 그 금방 또, 금방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긴 파를 뇌파를 날카롭다 그러죠. 그건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 어떻게 생긴 뇌파요? 까칠하게 생긴 뇌파. 그래서 이 까칠한 뇌파가 그러면 우리 마음도 까칠해져요. 그 우리 인간이란 게 이런 존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진선미의 뜻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뇌를 들어가면 뇌에서 무슨 파가 생긴다? 알파파가 생긴다. 이쪽에 짜증나는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이게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예. 그 여자들은
고만하라고 그러면 안 고만하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어요. 쌓인 게 많아서, 여보, 이제 고만해. 알아들었어.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고만해.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잔소리 이제 좀 고만하라 그러면, 또 2절을 해. 내용은 같은데 가사만 조금 바꿔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드러나. 아하, 좀 그만하니까 알아들었다니까.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아, 또 3절을 해. 와, 여러분. 3절까지는 꼭 참을 수 있는데. 3절 넘어가, 4절 넘어가면 어떡해? 집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감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성적인 판단 능력까지도 마비되버리니까, 야! 시끄러! 그래서 밥상 뒤집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난리를 치면, 안 할까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참기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야, 이게 이제 베타파예요. 그래서 베타파보다 더 나쁘게 되면 뭐예요? 감마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마파가 또 탁 더 올라가면 이게 천재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뭐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아름다운 산 호수 산들 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 있고 향기도 좋고 그러면 알파파가 내가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는 없어. 그 알파파는 뭐가 들어와야 돼? 내 외부로부터 진선미, 그 생기,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돼. 이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의 그 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망가졌으면 다시 복구시키고 그런 게 다 알파파일 때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무슨 마음? 진선미의 마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는 누구 생각을 했다고? 네, 우리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 품에 안겼을 때 외할머니 무릎팍을 비고 그 아름다운 은하수. 네, 제가 어릴 당시에는 은하수가 다 떨렸어요. 요즘 안 보이죠. 그것을 다시 상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 예. 네. 왜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 뇌세포가 생산하는.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쫙 켜지죠. 와, 아름답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 생산이 되면 불안감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 다음에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져서 와 좋다 하고 기뻐지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요. 왜 그래? 왜 잠이 들어? 네, 멜라토닌.
나를 잠을 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켜졌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편하다. 근데 그래서 외할머니만 생각하면 그게 무선적으로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 어떻게? 조건 반사. 네. 여러분,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이 외손자는 미국에 가 있고 우리 외할머니는 경상남도 울산 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그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에게 해주신 사랑은 어떻게? 유효해요. 유효해요. 이것이 위대한 얘기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유효합니다. 무엇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 빛? 근데요, 햇빛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여러분 지난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 날 다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다 갔어요. 갔는데 근데 해가 탁 와 해 뜬다. 근데 여러분. 와, 해 뜬다! 할 때는, 실제로 해는 뭐예요? 벌써 떴어요. 몇 분 전에? 8분 20초 전에 벌써 떴어.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한테 오는 그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오고 난 거를 이제 해가 떠오른 걸로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그 빛의 속도가 최고로 빠르다. 아무것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 이게 물리학자들의 이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거는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도 그렇죠. 그 사랑은 즉각적으로 아마 사랑이 달리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사랑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왜 그래요? 빛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빛은 그 자체가 광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자가 움직여 봐야, 예, 1초에 30만 키로밖에 못 가. 근데 사랑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물리학,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은 여러분,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 아시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는 양자 물리학 싫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이 물리학이 영적 에너지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외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유전자 켜지고 있을까 안 있을까? 네,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서 여러분이 성의껏 행동으로 선택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또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회복이 돼서 치유를 맛봤다면 여러분 앞으로 사는 일생 동안 여러분은 뉴 스타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전자가 즉각적으로 예. 네. 즉각적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네. 조건반사적으로 차차 여러분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추억 그 사랑이 담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네, 내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 참 좋았다 그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파고 그 다음에 이 파를 이 판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속도가 어떻게? 너무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뇌파가 흐르고 있으면 비몽사몽입니다. 자기가 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비몽사몽. 이거는 최면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명상하시는 또는 참선하시는 분들이 이제 완전히 참선의 경지 명상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뇌파가 이렇게 이런 파 시타파라고 합니다. 시타 피타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시타 발음 잘 못해요. TH는 어떻게 발음하게? 운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끼워 넣어보세요. 혀를 물어보세요. 물고 있다가 갑자기 혀를 뒤로 탁 당기면서 쎄. 그게 쎄타예요. 우리 한글에는 이런 발음이 없죠. 아, 저도 미국 가서 애 먹었습니다. 쎄타. 그래서 이 비몽사몽, 이 체면술 걸리면 이렇게 돼요. 체면술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술은 한번 정말 신기해서 나도 한번 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체면이 훨씬 더 쉽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런 파를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델타. 이런 파는 수면파예요. 잠 푹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시타파는 알파파도 아니고 뭐예요? 수면파도 아닌 그 중간에서 비몽사몽파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자석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mind and magnet. magnet는 이게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자석으로 자석을 머리에 갖다 대 가지고 이 강력한 자기파 자기파나 전자파나 다 사촌간이에요. 강력한 자기파를 어느 한 뇌 속에 어느 한 지점에 딱 집중해서 쏘아주는 거예요. 쏘아주면은 뇌파가 바뀌어요. 그럼 내 기분이 확 달라져. 이제 이 뭐 치료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우울증 치료.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자기 치료, 자석 치료가 나타났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가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환자는 이거, 네, 이렇게 이제 뭘 씌워가지고 이게 위치, 정확한 위치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제 자기를 생산해서 쏴줍니다. 펄스라 그래요. 쏴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에서 여기 이제 자기 파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파를 뇌 안으로 넣어주는데 그럼 여기 눈, 코, 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다 와서 막 우울해. 그런데 이거를 쳐서 칙칙칙 해서 자기 팔을 몇 번 착착 쏘아주면 내 파가 변해. 알파파 비슷하게 돼. 그래서 기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15만 원 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나가서, 백화점을 들러가지고, 이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건지면서 돈 벌어, 그렇죠? 여자들은 돈 쓰면서 버는 재주가 있잖아. 그렇죠? 세일이다. 그러면 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가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다 보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해 먹고,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들어가서 좋은 영화 하나 더 보자.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골라가지고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네다 그래요. 네다가 누구요? 예. 네. 그 네다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뭐예요? 알파파가 싹 꺼져버려. 베타파가 되어버려. 시어머니. 네. 그러니까 결국 15만 원 주고 해봐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그냥 15만 원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보세요.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를 지배해야 안 해요. 네, 시어머니로부터 들려오는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리면 두렵고 밉고 그렇죠. 옛날에 눌렸던 분노가 다시 올라오고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강의의 핵심은 이제 글로 옮겨질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뉴스타트를 해서 다 이제 잘 배우고 그랬는데 그런 순간이 딱 와. 그러면 옛날에 그 목소리만 들으면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꺼졌잖아요. 그 조건 반사를 극복해야 돼. 이것이 이제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여러분의 핸드폰을,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쁜 전자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쁜 전자파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이 주파수가 빠른, X광선을 닮은, 그런 전자파가 핸드폰에서도 통화 중에 나온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그래서, 여러분, 통신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뺨 통화. 그렇죠? 전화기를 우리 귀로부터 한뺨. 그래서, 왜?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약화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뇌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뇌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계속되는 그 전자파의 그 자극을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받고, 그래서 그게 뇌세포, 유전자가 자꾸 변질이 되고, 왜? 강력한 전자파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핸드폰이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팔릴 때부터 이런 강력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다뤄가지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뭐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나, 현대의학계에서는,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지만은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보면 핸드폰에서 그렇게 핸드폰의 전자파로 말미암아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 거리 두고 핸드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이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우리의 뇌파나 생체 전자파도 아주 뭐요? 감마파나 베타파가 오랫동안 딱 그러면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진. 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사랑의 뜻. 아,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뜻. 내가 아무리,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누구도 사랑하는 거요? 김정은이도. 아시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아주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같은 새끼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아직도 잘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야,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암세포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근데 김정은이는 아직도 암 환자 됐다는 소리는, 소식은 없어. 왜?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어. 김정은이 몸에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어떻게 T세포들이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가지고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다고. 그 김정은이 같은 놈은 사랑하지 않는, 나쁜 놈은 사랑하지 않고 착한 놈만 사랑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벌써 뭐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얘기를 이제 질문할 때 그런 질문 많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푸틴이나 말이야 김정은이 같은 놈도 히틀러 같은 놈도 살아 있었냐고.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죠. 세뇌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열심히 암세포를 죽여줘요. 자, 김정은이를 생기를 주시는 존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암세포 생기면 뭐하려고 이렇게 생기를 보내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에 안 걸리고 안 걸리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있을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 안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차원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린 못해.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못해? 그러면 너희들은 국물 없어. 천국에 못 와. 왜? 하나님이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 돼버려? 조건적 사랑이 돼버리지. 왜? 천국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착한 사람만 보낸다. 조건적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기의 본질이 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전자파가, 그게 생체 전자파든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든, 전자파가 우리 유전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뇌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내가 이쪽 분노, 증오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영적 에너지, 즉 생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파파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무슨 측면만? 긍정적인 쪽만 바라보고 가야 돼. 특히 여러분의 경우는. 예.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적인 쪽이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를 때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 안 돼. 아시겠죠? 왜?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받아들이지, 뭐요?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타트의 이제 그 실전이야, 실전, 실제 전투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 환자들의 성격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성격상의 특징은 참 책임감이 투철해요. 그다음에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 완벽하게 해내려고 그래. 그렇죠? 완벽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틀림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완결하고 이러려면 그러고 싶은데 이 세상은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암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미워 죽겠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맡은 일인데 책임감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적당하게 해치우고 그러면 다 결국 누가 또 도맡아야 돼. 내가 도맡아가지고 내가 다 그 얼렁뚱땅 해놓은 거를 다시 새로 하면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속에서 열받는 거는 뭐예요? 너무너무 많아. 아, 그래도 뭐.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밉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 상대방이 너무 미울 때 내가 미워하지 뭐요 말자 라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선택의 그 싸움을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그 싸움을 자꾸 해 가시면 여러분 얼굴이 점점 밝아집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우리 이 아가씨를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많이 밝아졌어. 그동안 전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뭐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를 안 받더라.
이제 이런 그거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인상을 보면 나타나요. 그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모습, 네.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 있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아 기뻐요 저는. 좋은 소식이 있겠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 또는 중력 또는 원자력, 이런 것은 다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뇌파와 같은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실전을 할 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뇌파,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변화시키면 나는 이길 수 뭐예요? 있다.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올바른 선택, 긍정의 선택, 그렇죠? 생기의 선택, 이 선택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뭐. 이렇게 선택을 흐지부지하면, 결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선택할 거야. 확실하게 선택을 할 거야. 이 놀라운 행동의 선택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